안녕하세요, 황현철입니다. 자, 오늘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좀 해볼 거예요. 테크닉 중에서 와이어링 테크닉의 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피닝이라고 해서 핀 테크닉의, 그러니까 디자인 테크닉 중에서 핀 테크닉이 있거든요. 자, 그핀 테크닉의 응용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장식적인 디자인하는 거,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거 22번 철사예요. 22번 철사와 알루미늄 와이어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22번 말고 24, 26번을 쓰시면 안 됩니다. 굵기는 적당하면서 딱딱하지 않은 그런 걸로 쓰셔야 돼요. 적당한 크기가 될수 있는, 저는 이제 이런 통을 준비했는데, 통에 맞춰서 이렇게 감아주세요. 감아줘서 딱 놨을 때, 튕기지 않죠? 그죠? 모양 그대로 나오죠? 요렇게 해가지고, 좀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. 이게 메인 재료라서. 자, 철사를 준비했으면 이제 다 잘라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때는 좀 뾰족하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철사를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이제는 열매로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. 저는 마가목 열매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와이어 사이에 골든볼도 추가해서 넣었어요. 이 디자인 속에서도 리듬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. 자, 이 작은 디자인에서도 강약을 좀 표현했습니다. 골든볼이라는 재료를 넣어서 작은 공의 느낌과 큰 공의 느낌과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소국을 여기다가 자, 요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렇게 완성을 해 봤습니다. 자, 엄청 작게 만들었어요. 손바닥만큼의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. 자, 테크닉을 좀 보여드려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. 응용은 헤어 장식 이렇게 머리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, 아니면 신부 부케 개념도 우선 만들 수 있겠죠. 형태가 지금 리스로 하긴 했지만 형태 자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테크닉의 컨셉으로 자, 오늘은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